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사사기 1장 19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숫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집으로 돌아간 한나의 기도 응답으로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바뀌게 되고 또 어떤 방향으로 향하게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구원과 축복을 분명히 준비하십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줄 수도 있고 또 고난을 허락할 수도 있지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살기 시작한 한나의 모습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의 생각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나에게 사무엘은 그가 그토록 원했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이것은 분명히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했고 또 그런 한나를 축복하여 태의 문을 더 열어주실 뿐 아니라 사무엘이란 믿음의 사사를 통해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마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수정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인생 속에 한나와 같이 실패도 경험하고 또 고통도 경험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때가 되어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나가 사무엘이 젖을 때기를 기다렸다가 그를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로 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그에게 이루어진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사무엘이 젖을 때거든 성소에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거하게 있게 하겠다는 결심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다리고 귀하게 얻은 아들이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든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루를 살며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기준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아무리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어렵고 또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의 믿음 역시 성숙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나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 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또 순종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 역시 성숙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